네, 에베소서가 우리 1.15 묵상운동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촌모임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난 12월부터 제가 또 주일 강단에서 이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에베소서에 나타난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영혼에 확실하게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뭐 다른 서신도 참 암송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지만 에베소서는 정말 암송할 만한 귀한 말씀이에요. 뭐 하실 수만 있으면 한 1장, 2장 정도? 예. 좀 전에 한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우리 교회가 그 종교개혁 역사 장소들 방문할 것이다 그랬는데 순례단에 참여하시면 에베소서 1장, 2장, 1장과 2장을 암송하시게 될 거예요. 순례하면서 우리가 암송하려고 하고 또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세 서신을 함께 읽으면서 그세 서신이 우리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뭐 기초가 된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뭐 갈라디아서는요 이렇게 복음의 진수,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조망했다면 에베소서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잡은 각도는 교회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동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보여주는 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시작하신 거예요. 거의 그냥 역사의 그냥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해서 자기네가 이 하나님 역사의 주축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전주곡 정도에 불과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태동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전주였다면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민족과 국경과 성차별과 사회적, 뭐 제의적 신분을 다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놀라운 교회의 영광스러운 뭐라 그럴까, 실존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생각할 때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이 지금 이제 새 공동체, 한몸 공동체, 예수 안에서 새 사회, 하나님 만드신 새 아담, 새 아담, 새 인간, 새 인간의 모습을 소개하기 전에 이 전의 모습들을 먼저 이제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대적인 관계였던 모습.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새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설명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읽은 대로 성전이라는 심벌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11, 12절 보면 이것도 성전 심벌이에요. 왜?
이 성전 그 당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지금 이 바울 선생님께서 이 글을 쓰실 때 아직 세워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가 어느 정도인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냥 막 응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수룩바벨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성전을 재건했을 때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성전이요. 네, 그런데 성전 신학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묘하게 변해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시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죠.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30년 동안 엄청난 돈과 장비를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괴물 중에 괴물이에요. 왜? 그 모습 자체가 완전히 민족적 차별을 너무나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전부터 우리 역사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아담 만지신 한 사람, 한 사람 밑에 모든 인류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또 홍수 사건이 노아 사건 때부터 또 민족과 민족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바벨탑 사건 통해서 더 갈라지기 시작하고, 민족과 민족이 분열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네게 복을 주겠고 네가 다른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나라들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뜻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중간중간에 여러 선지자들이 요나도 얘기하고 뭐 이사야도 얘기하고 자기 민족이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하지만, 이 민족이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이들에게는 특권 의식만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헤롯 시대, 그 예수님 사역하셨을 그 당시 이 바울이 사역했을 때 세워진 그 성전은 정말 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 의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그 고고학자들이 재건축한 이렇게 뭐죠? 뭐 지금 고고학 증거를 가지고서는 헤롯 성전은 다 없어졌으니까 건축한 건데, 예, 학자들 간에 다소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성전이요. 예, 지성소 있고 성소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뜰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똑같은 높이에,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게 일레베이레,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높이 이렇게 올려서 진 돌인데, 유대인 성소, 지성소, 다 똑같은 레벨의 그런 그 높이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학자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학자는 14계단 내려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학자들은 5계단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단 내려와서 문을 열고 나와야 그 다음에 유대인 워먼스 코트라고 있어요. 유대인의 여자들이 가는 곳.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의 남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뜰과 남자들의 뜰과 여자들의 뜰이 높이가 같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 여자들의 뜰에서, 워먼스 코트에서 이방인 코트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면 또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문을 하나 열고, 죄송합니다, 5계단 내려가서 계단이 저 1.5m짜리 돌문이 있고 담이 있고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문 지나서 14계단을 내려가야 이방인의 코트가 있다고 했어요. 총 이스라엘 코트와 이방인의 코트는 단만 갈려지는 게 아니라 계단이 19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보지 말라는 거죠. 보지 말. 너희들은 볼 자격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막 선민 의식으로 그냥 엘리트 의식으로 특권 의식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이 성전 자체가 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그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잘 운변적으로 표현해 주는 건데요. 그런 것들의 그 어떤 묘사예요. 자,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예, 왜? 뭐 핏줄로 그렇다는 거고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바울이 여기서 약간 좀 비꼬는 거예요. 손할례당 얘기하는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것처럼 손으로 받은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율법을 경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생각하고 있지. 뭐 예식법에 따라서 8일 반에 할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생각하지 않냐고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시대에 아직 유태인들이 그런 의식에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비꼬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미움받는 거예요. 자기 동족한테. 그 사람들은 그냥 이 할례 받았다는 이 예식이 너무나 큰 프라이드였는데 바울이 사실은 벌써 그냥 이렇게 막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손으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사실은 바리새인이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이 복음 안에서 벌써 그냥 바울은 그냥 깨고 나가는 거죠. 사실은 예. 멋있는 표현인데. 할례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지금 당연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기 메시아라는 말이라고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죠. 일반적인 메시아 왜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에요. 지금도 유태인 회당 중에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 이 주들은 어떤 주냐 하면 유태인 그 저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곧 보내주실 것이다. 예. 메시아를 보내줄 것도 아직 안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에요. 유태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너희들은 그런 약속 밖에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당연하고 약속의 언약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몰랐던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하나님 은혜의 그 율법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니 뭐 이런 표현들인데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13,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다. 예. 성전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는 이방인들에게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높이 있어요. 담으로 쳐 있는 거예요. 문으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방인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로마서 5장의 표현으로 get access to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열쇠 같은 역할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고 근데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런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예루살렘에 막힌 모든 벽들을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심발릭하게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위로부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시대는 뭐예요? Done!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영적으로 이미 다 패망한, 패함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이 실질적으로 언제 다 없어져요? 예. 이 바울 선생께서 이 글을 쓰신 지 한 4, 5년 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영적으로는 이미 허신 그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 디도 장군이 지휘하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로마 군대를 저항했기 때문에 디도와 그 군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성전을 정말 완패시켜버린 거예요. 완패. 36년 동안, 37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자고 다 없애버려가지고 지금 달랑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 웨일링 월이라는 유태인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그 월만 남아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우리 2년 전인가요? 가보니까 유태인들이 그걸 다시 지으려고 똑같이 지어놨어요. 예루살렘 성전 모형을 헤롯 대성전처럼 똑같이 지어놓고 다시 쳐야 된다 이거죠. 지금 유태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2, 아, 제3인가요? 뭐라고? 이름이 뭐였죠? 제3성전인가? 제2성전, 예루살렘 성전, 뭐 연구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모형 다 떠서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장소에 갔다가 이거 돌 쌓을 수 없으니까, 그거는 못 해놨지만, 돈만 모아놨지만, 다른 건 다 만들어 놨어요. 제사장 대제사장한테 입힐 옷, 제사장들한테 입힐 옷, 성경에 따라서 또 뭐지? 뭐 물두덩, 뭐 놋재단, 촛대, 떡상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요. 예. 지금 이 사람 내가 지어야 하는 그 장소에는 모스크, 지금 이슬람 템플이 있는 거, 어마어마한 모스크 템플이 딱 들어가 있는데. 한편에서 유대인들은 죽어도 저 자리에 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최소한도 저 땅을 나눠서 같이 사용해야 된다. 그 장소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기도는 야 정말 법궤는 정말 발견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법궤 발견할 때가 난리 나겠어. 난리 날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전쟁할 거예요. 그 까만 모자 쓴 아저씨들이 좀 폭탄 들고 들어가서 이슬람 템플 파괴시켜버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예, 지하도 유가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법궤는 그냥 인디아나 존스가 그냥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발견되면 안 돼요. 정말 큰 전쟁 날 것 같아요. 예. 많이 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징적으로 깨쳐버리신 성전을 끝장내버리죠. 그리고 몇십 년 후에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그냥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뭐 물론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면서 이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착이, 사랑이 있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참 사모하셨어요. 예루살렘. 그렇지만 아셨어요. 이게 다 없어질 거라는 걸. 네. 그 소식자. 16.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율법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막힌 나무를 깨셨다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깝게 하시고 어떻게 그 담을 깨신 건가를 15,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어떤 십자가는 어떻게 유대인과 저 이방인들의 담을 깬 건가? 어떻게 그 이방인들 멀리 있었는데 가깝게 한 건가? 그거를 15절에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가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면 우리 본하님께 우리 성도님 특별히 오늘 많이 참석한 촌장님들은 그런 의문이 딱 생기고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냐 완성하시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무슨 소린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그 골격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도덕법이거든요. 도덕법.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고다고 말씀하신 거는 이 도덕법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세리모니얼로 제의적 법이라고 그러나요? 한국말은 뭐라? 세리모니얼로 예? 이렇게 구약 율법에 보면 이 제사법 제의적 법이 있고 하나는 도덕적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 어떤 뜻이냐면 구원의 관점에서 율법의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고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십자가가 유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고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관점에서 두 메시지가 아주 클리어하게 십자가에 있다고요. 저는 그거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3주 전인가 주일날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뭐냐? 십자가 보고 유태인들은 뭐예요? 아, 안 되는 거구나. 뭐 아, 이게 뭐 할례 뭐 이게 지키는 거 뭐 율법 우리의 어떤 뭐 선한 행위 뭐 이런 거로 안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법을 주셨지만 그걸 안 되는 거구나. 십자가 보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은요 없어도 되는구나. 뭐가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무용지물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보고 아 나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율법 지키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생명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난 율법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가 율법, 십자가가 막힌 담을 격파하는 거죠. 격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나 멀리 갈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회복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이어부터는 그 결과 나타난 이 한 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론의 핵심 같은 그런 얘기인데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첫 번째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한 거 기억나시죠? 예, 저는 베프티즘 서티피케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뭐 시비 걸지 않으면 그냥 시티즌십으로 받고 싶다니까요. 그 베프티즘이 심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캐나다 시민권보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있어야 정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민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 두 번째 표현은 좀 부드럽죠. 하나님의 권속. Family member of member of God's household예요. Member of God's household. 하나님 가족의 일원. 한 가족.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으로 한 가족.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고 20절 이후에는 교회를 이제 예수께서 육체로 폐하신 그 성전 대신에 성령께서 짓고 계시는 성전이다. 짓고 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성전인데 성령님께서 지금 지어가고 계시는 건축하고 계시는 그런 성전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이게 다른 거 아니고요.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여기 정관사가 하나예요. The Apostles and Prophets. 선지자 사명을 가진 제사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사도들의 기초 위에. 즉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기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복음의 기초에 세우지 않는 것은 교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 말씀과 전통과 가르침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조가 도전하더라도 이 말씀을 뭐 타협하려고 한 거나 변경시키려고 하거나, 예,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무슨 뭐 캔사시티에 생기신 분들 것처럼 뭐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그룹인지 모르지만 이름이 New Apostles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계시와 예언들이 은사로 주어져서 너무 흥분하신 모양인데 아무리 놀라운 계시와 새로운 은혜가 내려왔다 그래도 그 계시와 그 예언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는 선지자들이 전해준, 사도들이 전해준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디 감히 성경 말씀을 도전하고 자기네가 사도와 같은 권위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미국의 부흥을 소망하는 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신 모양인데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정말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박태선 장로가처럼 되는 거죠. 예,
참 하나님의 신령 은혜가 넘쳤던 분이지만, 그게 교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처소.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뭐로 졌어요? 돌로 졌잖아요, 그죠? 또 여기는 기초가 뭐예요? 기초석이 예수님이고 그 위에 뭐가? 너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죠? 신령한 돌이신 예수 위에 너희가 산돌이 되어 지어져 간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다듬어졌다면 지금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지어간다는 단어가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성령께서 지으시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지어가시는 거야. 어떻게? 지금 전 세계 성령께서 당신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교회를 지금 익스팬드 시키시죠. 확장시키시잖아요. 그런 거 하면 각 도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펼쳐나가시는 거대한 세계교회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뭐 이슬람권에 어디든 계속해서 지금 지구상에 여기 바울 선생께서 이 말씀 하셨을 때는 얼마나 교회가 작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한 12명의 교회, 70명의 교회, 120명의 교회, 500명의 교회, 사도행전에 3,000명 뭐 등등 늘어난 교회가 바울 시대도 크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총 23, 4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 세계적.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3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3장에 또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천사들도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스라엘 사람 몰랐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었어요. 천사도 몰랐어요. 천사들이 구약시대에 아마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서 뭐 하시는 건가 지금. 근데 그게 바로 새로운 계시로, 그게 바로 계시로 사도들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전에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뭐 시간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이게 계획하실 때, 이 우주의 역사 시작하실 때 가지고 계신 비전, 그 비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통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많이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아담부터 쭉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게 아담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 한 몸, 한 세 사람, 아담을 시작한 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를 통한 새 한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사회가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들림바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그냥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춰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약 시대에는 감춰진 사실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교회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거였구나. 교회 보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성전 짓고 자기네만 잘났다고 막 제사 지낼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건가, 이건 뭐 하시는 거지, 이건가 하셨는데, 교회 보면서 아 이거구나, 교회가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그 계획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민족, 나라, 국경, 성차별, 제사장,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평신도, 성직자, 이런 계급, 직분적 차별, 사회적 차별, 빈부, 지식인, 야만인, 다 철폐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초월한 우주적 교회, 세계적 교회,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23사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거 반복해서 죄송한데, 보통 세상의 역사는 영웅들이, 왕들이, 귀족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 역사잖아요. 전쟁도 하고 문화도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 역사는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세리 마태나 삭개오처럼 과거에 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 소경 바디미오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이 요한처럼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명을 듣고 일꾼돼서 만들어 나가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영광의 소명이에요. 영광의 소명. 오늘 우리 촌장님들 주로 수요집회 때 많이 참석하시는데요. 예. 우리 팀장님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초청이에요. 나와 함께 내가 만세전부터 계획한 그 교회 비전에 나와 함께 일할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 세상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 나가 전쟁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거는 어차피 다 무너져요. 그 당시엔 대단해 보이지만 다 잊혀질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소멸될 바벨론의 역사들이에요.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들려 올라가는 역사가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데인지 몰라요. 아무쪼록 이 귀한 부르심에 끼게 된 우리 모두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덕이에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장례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세상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신 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교회에 주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광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과 능력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를 전파하고 귀히 여기고 참 예배자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